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영웅이 셋이 있었는데 궁예라는 인물, 견훤이라는 인물. 아쉽게도 고비를 넘지 못하고 이제 왕건에 의해서 새로운 후백제가 통일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던집니다. 세 사람 다 리더십이 있었어요. 네? 리더십이 있으니까 왕조를 세운 거 아닙니까? 뭐가 부족해요? 네? 왜 왕건이 성공을 했을까요? 이거 애매해요. 여러분, 이제 다 리더십은 있어요. 예? 네? 이거 좀 정해줘야 됩니다, 여러분. 다 나름대로 리더십은 있는데,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? 세 영웅 중에 왜 두 영웅은 꼬꾸라졌을까요? 제가 몇 번 얘기하면서 사실은 은근히 암시를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우리도 보면 정치가도 그렇고 야, 저 사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. 나름대로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주기도 하지만 그 후에 보면은 실망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? 비전입니다. 비전. 새 시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정한 영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이다. 그럼 지금처럼 이제 지금서부터 왕건은 어떻게 비전이 있었는지 다른 두 사람하고는 달리 정말 진정한 영웅이었는지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똑같이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뭐 군사를 잘 모은 것 같지만 수준이 다르다.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첫째, 왕건은요, 가능하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건의 경우에 견훤은 막 쳐들어가서 해가지고 경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웠다고 했잖아요. 왕건도요, 얼마든지 군사를 몰고 가가지고 신라의 그 다음에 마지막 임금 경순왕 죽일 수 있어요. 그러면 뭐합니까? 왕건은 안 거예요. 어차피 통일이 되면 내 백성이요. 원한도 없어야 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. 이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무력을 사용 안 하고 어쩔 수 없을 때 무력을 사용하는 거다. 이것은 앞으로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.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신라의 경순왕 마지막 오심대 경순왕이요. 아예 백성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는 힘이 없고 저 왕건을 보니까 정말 새 시대의 지도자 같다. 우리가 이러느니 나라를 주자. 그래서 어전회의를 해가지고 나라를 주기로 다 각받고 그걸 들고서는 왕건한테 가서 나라를 줍니다. 신라를 줘요.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경순왕의 아들 중에 마이태자가 있어요. 마이태자. 이 사람은 반대했어요. 경순왕이 고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. 그래도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마이태자 전설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저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안 나왔다. 그래서 배옷만 입고 뭐 제대로 옷도 없을 거 아닙니까. 그래서 삼배옷만 입으면서 그래서 마의라는 게 뭐냐면 삼배옷, 배옷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배옷을 입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반대한다. 저 찬란하게 내려왔던 신라 역사를 지켜야지 그냥 나라를 줄 수 없지 않느냐. 그래서 이러한 마이태자의 충정도 있지만 그 당시 힘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이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게 현명한 것이었고 그런 것을 유도해낸 왕건의 이 대단한 능력이죠. 피 한 방을 흘리지 않고 서로 원망도 없이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면 그만큼 나중에 평화롭게 통합이 되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게 첫 번째 새로운 비전을 가졌던 왕건의 능력이다.
두 번째는요, 궁예가 있을 때 구태타를 했다고 했잖아요. 구태타를 해가지고 신하들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왕건을 이제 왕으로 했거든요. 그러면 아무리 궁예가 폭군이었어도 궁예를 따랐던 사람도 있고 궁예한테 또 이 저 서로 잘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신복도 있고 아 이런 사람들은 반대할 거란 말이죠.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? 우리가 일천조로 생각하면은 왕건이 너 궁예랑 너 잘 지냈지 이놈? 응? 해가지고 그냥 응? 무슨 건수를 매겨가지고 죽이거나 몰아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왕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반란이 일어나도 가능하면 그게 아니다. 응?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러지 마라.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물론 진압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왕건은 궁예를 갖다 지지하는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이라도 포용하려고 애를 썼고 또 각 지역에 또 다른 호족들이 있으면 호족들에 대해서도 내가 왕이니까 니들 꼼짝 마라 이러지 않고요. 나도 하나의 호족일 뿐이다. 그러니 잘 지내자. 그러면서 공손한 언어로 서로 대등하게 하는 정책을 폈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궁예를 따르던 이제 신하들 일부도 야 이게 아니구나. 저 사람은 진짜 새 시대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고 우리가 몸을 맡길 만한 모실 만한 인물이구나. 그래가지고 그걸 평정해 가는 거죠. 굳이 쓸데없이 서로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죽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. 이게 두 번째 왕건의 위대한 능력이고요. 세 번째 또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혹시 아는 분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? 여러분 왕건의 부인이 놀래지 마시고 29명입니다. 29명. 이 동양하고 서양은요. 기본적으로 이게 그 왕비가 틀려요. 서양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왕비를 한 명만 둬야 돼요. 그래서 왕비가 아들을 못 낳거나 왕비가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해야 돼요. 이혼을 하고 새로 이걸 갖다가 이 왕비를 맞이해야 되는데 또 기독교는 이혼을 반대해요.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. 근데 동양은 그렇게 하질 않았고 동양은 퍼스트 레이디 정비 이제 딱 이 왕비가 있으면 나머지 혹